안녕하십니까. 함투스 아카데미 함원장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수익 나는 콘텐츠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실 종목은 바로 오일인데요. 원금 6,633불로 시작해서 현재 7,298불 기록 중입니다. 수익은 665불로 약10%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6번 매매 만에 원금 3,000불에서 누적 수익 약143% 기록 중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와 카카오톡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수익 인증과 회원들의 경험담 그리고 후기들 정말 쉽게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는 방법론들을 제시한 이북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익 나는 영상 보고 오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방금 전에 오일을 매매했던 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셀 2.5랏이라고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2.5랏이라고 하는 것은 2.5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오일이 여기서 왼쪽에 알고 차트인데, 알고 차트의 저항을 받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가격 변동성이 상승 방향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와중에 추세는 반대로 이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추세가 이제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기본 중에 기본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일 크루드 이 종목이 현재 지금 롱 시그널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도로 들어갔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이따가 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총 녹화 시간이 37분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이 길어서 여기 수익이 날 때까지 계속 빠르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가다가 자, 캔들이 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여기 위에다가 손절라인을 잡아놨습니다. 빨간 색깔 SL이라고 하는 것은 스탑 로스, 그리고 아래쪽에 TP라고 하는 것은 테이크 프로핏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쭉 빠지다가 아까 이 위에서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위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트라이 모습이 나왔으나 여기 위에 많은 저항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도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아셔야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절로 647불 정도 이절로 마무리됐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자세히 제가 여기서 왜 매도를 들어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방금 전에 제가 오일을 매도로 들어갔던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크루드 오일 차트고 5분봉입니다. 5분봉인데 여기 초록 색깔과 노란 색깔, 이게 바로 이제 알고 차트입니다. 거래량 기반으로 만들어진 알고 차트인데 지금 이렇게 저항대, 그러니까 노란 색깔이 이제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RSI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RSI가 이제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보통은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구간에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무조건 RSI가 과매수 구간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추세가 떨어지고 변곡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저항대 부근에 나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매물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여기 보시게 되면 상승 이렇게 상승이라고 하는 표시 보이시죠? 이게 무엇이냐면 이 아래쪽 살포가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거래량이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지금 연속적으로 첫 번째 종가, 그다음에 두 번째 종가, 세 번째 종가 이렇게 캔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저번에 배웠던 산모양 패턴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산모양 패턴이 나오고 나서 이 저가가 바로 이제 매물대가 되는데 이 매물대가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종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탈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이 가격 변동성의 상승 방향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뭔가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세게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저가 부분 있죠, 91.499, 이 라인을 이제 과매수 구간이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탈이 나오면서 이렇게 종가로 돌파가 나왔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들어갔던 것이고요. 조금 더 시간을 축소해서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인데,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이전이 됐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들어갔으면 한번 되돌림은 18틱 정도 줬고요. 떨어진 것은 밑에까지 거의 한 45틱 정도 나와서 이렇게 수익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함투스 아카데미에서는 월간 구독 멤버십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저와 트레이딩을 하면서 손실도 같이 수익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일반적인 리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리딩은 말 그대로 지름짜리만 주지만 저희 월간 구독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같이 진입을 할때 여러분도 같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게 왜 손절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익절을 했는지 같이 배우고 있는 월간 구독 멤버십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아래 유튜브 설명란 그리고 댓글란에다가 네이버 카페 주소를 남겨놨으니까 거기에 가입을 하시고 고객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월간 구독 멤버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또 수익 나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